상남자 특 비와도 우산 안 쓰고 그냥 걸어감. 카페 안 감. 커피는 무조건 커피 믹스임. 뜨거워도 상관없음. 상남자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한 입에 마심. 카페 가도 이름 세 글자 이상인 음료는 안 마심. 덩치도 있고 풍채 좋은 곰 스타일임. 엄마 친구들한테 멋있다는 말 많이 들음. 피부 관리 그런 거 안 함. 왁스 그런 거 안 바름. 페이크 삭스 그런 거 안 신음. 머리는 미용실 말고 이발소에서 깎음. 절대 자른다고 표현 안 하고 깎는다고 표현함. 파마나 염색 절대 안 하고 약속이라도 한 듯이 짧은 머리로 다님. 밥상에 고기 없으면 밥 안 먹음. 밥 먹을 때 절대 젓가락 안 씀. 숟가락으로 밥도 먹고 국도 먹고 반찬도 먹음. 국밥에 무조건 깍두기 국물 넣음. 음식에서 벌레 나오면 단백질이라고 좋아하면서 먹음. 주차할 때 한 번에 못 들어가면 가문의 수치라고 생각함. 장을 얼마나 봤든 무조건 한 번에 다 옮기려고 함. 아이디나 캐릭터명 지을 때 주먹으로 키보드 두 번 내려침. 컴퓨터 끌 때 코드 뽑아 섞음. 겨울엔 얼음물 여름엔 끓는 물로 샤워함. 비누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음. 로션 그딴 거 안 바름. 드라이기 그딴 거 안 씀. 팬티 그딴 거 안 입음. 핸드폰에 필름 붙이거나 케이스 끼는 건 수치임. SNS 같은 거 절대 안 하고 전화로만 소통함. 그리고 전화 끝나면 핸드폰 던져버림. 맥주는 술이 아니고 안주는 사치임. 그들에게 술은 오직 안주 없이 먹는 깡소주 뿐임. 술집도 사치고 동네 편의점이나 슈퍼에서 사와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먹음. 건물 오르내릴 때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안 탐. 3층짜리 건물은 그냥 창문 열고 뛰어내림. 삼겹살 구워 먹을 때 불판에 올리자마자 주워 먹음. 가위로 절대 안 자름. 물건 조립할 때 설명서는 찢어버림. 그리고 뚝딱뚝딱 만드는데 원래 모양이나 목적과 다른 모양으로 탄생하지만 그런대로 잘 씀. 페이는 당연하고 카드도 잘 안 써서 현금 들고 다님. 포인트 적립 같은 건 그게 뭔지도 모름. 면도날은 항상 녹슬어 있음. 저러다 파상풍 걸리는 거 아닌가 싶지만 손톱깎이 상태가 더 심함. 그들은 강강약강 강강약약 그런 거 없음. 오로지 강강약강 뿐임.